우리 11월 셋째 주 예배를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올 한 해를 넉넉히 추수하고도 남을 영적인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적 서밋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친구 손 모으고, 네, 소유, 오늘도 소유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자,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찾아볼까요? 예, 성아 다 찾았네요. 자, 찾은 친구들 손 들어봅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릴까요? 우리 영광이도 성경책 찾았나요? 아, 찬송가 찾으세요. 선생님과 함께 크게 찬양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589장 찬양드립니다. 일찍 끌어 나
주옵소서. 너를 이긴 저 몹시는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그래서 백영광 랩런트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영광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영광이가 기도할 때에 친구들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년벌 예배를 통해 영원히 영원히 온전한 영적 생일을 세워주셨어.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께 기원 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렘넌트 성가대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에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하실 때 나의 숨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친구들 함께 성경책 찾아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자, 한절이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크게 읽도록 할 거예요. 자, 친구들과 함께 읽어야 되니까 빠지면 안 되겠죠? 자, 다 찾았나요? 네, 소유 사도행전. 네, 신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소유 찾았나요? 네, 우리 소유, 집에서 예배드린 소유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복음화할. 1절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은혜 받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직 그리스도로 세팅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한 영적 서밋으로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 가정과 그 현장 위에 하나님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이 많은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 보니까 우리 소유밖에 없어요. 우리 소유만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유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에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을 했다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어떻게 했지? 맞아요. 예수님, 난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왜 도망갔다 했어? 맞아. 그리스도 세팅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직 그리스도 세팅 안 돼서 도망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지만 괜찮다 했어요? 안 괜찮다 했어요? 괜찮다 했어요. 렘넌트는 다 괜찮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번 한 주 서밋타임에 실패하고 또 사단한테 속아서
거짓말하고 했을지라도 괜찮아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된 서밋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어. 자,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을까? 맞아,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만민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의 주역이 될 수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의 주역이 되었는데 이 주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 1장 14절에 나왔어요. 어떻게 주역이 되었다고요? 모여서 뭘 했을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셨지. 이 사람들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 이번 한 주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더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말씀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목을 바꿀 거예요. 자, 고쳐 적으세요.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유주는 말씀 제목 적어놓고 준비했었어요. 아, 우와, 서밋이네요. 자, 서밋은 지금 수정할 수도 있어야 돼. 아, 너는 바꿀 거라고 안 적었어. 우와, 대단하네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이번 한 주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무엇을 찾으라고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감사를 찾아내야 돼.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요.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왜 우리가 작년에는 과일을 가지고 왔고 올해는 과일을 가지고 오지 말라 했는데 도대체 이 과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살고 있는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명절이 있지. 조상의 영혼을 대접하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날이야. 안녕, 내가 사는 미국에도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있어.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있니? 그래, 추수감사절이야. 한국에서 Thanksgiving Day라고 부르지. 추수감사절에 대해 나와 함께 알아볼래? 추수감사절의 뜻에 대해 알아보세요. 추수감사절은 어떤 뜻일까요? 추수감사절은 미국과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 지켜지는 기독교의 최대 명절 중 하나야. 곡식과 열매를 수확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지낸다는 뜻이지.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매년 12월 넷째 주 목요일이지만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일요일이야. 달력에서 올해의 추수감사절을 찾아볼래? 추수감사절이 생겨난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보세요. 종교적인 갈등을 피해 자유를 원했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떠나 낯선 땅에 도착했어요. 낯선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정말 큰일이야. 이대로 가다간 모두 사람을 죽을 것 같아. 그 후 남은 사람들은
그 땅의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받아 다음에 가을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땅에서 첫 곡식을 얻었어. 새로운 땅에서 첫 곡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잔치를 벌였어요. 이날이 바로 첫 추수감사절이 되었답니다. 이 새로운 땅이 지금의 미국이에요.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려요. 추수감사절에 먹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세요. 칠면조 부인은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될 때 처음 칠면조를 사냥해 먹기 시작했던 음식이에요. 호박하이와 육갱감자, 옛날부터 미국에서 먹어왔던 전통적인 음식이에요. 자, 우리 잘 봤죠? 자, 추수감사절 의미를 조금 이해를 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번 한 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회복해야 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는 조금 적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먼저 확인해 볼게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뭐예요? 맞아요. 원죄예요. 첫 번째,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원죄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죄라고요? 원죄예요. 원죄는 다른 말로 하나님 떠난 죄라고 해요. 하나님 떠난 죄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서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보고 자범죄라고 해요. 내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이간질하고 욕쓰고 도둑질하고 친구 때리고 놀리고 하는 이걸 보고 무슨 죄라고 한다고? 자범죄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을까? 조상의 죄가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나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나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알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내 조상이 지은 죄까지 내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가요?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보내서 좀 세상과 단절시키고 거기 안에서 좀 정화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하나님 떠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감옥에 갈까요? 지옥에 가요. 하나님 떠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감옥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이 지옥이 원래 이 지옥은 하나님이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곳인데 이 사단은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을 말해요. 창세기 3장 어떤 사건이었지? 아담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 첫 번째는 나예요. 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밖에 몰라. 내 생각이 다 맞고 내 의견이 다 맞고 내 선택이 다 맞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전사님이 그 아침에 출근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이 이제 뭐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집 마감도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총회를 오늘 마감을 해서 그 명단을 전사님이 다 받아야 돼요. 전사님 교육국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까지 마감해서 주세요라고 했는데 중등부에서 총회를 다음 주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분명히 몇 주 전부터 오늘까지 마감이라고 광고를 그렇게 올리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한다라고 교육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화날 일이 아닌데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쏘아 붙였어. 도대체 뭐 그 소통도 안 하고 뭘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하기로 했어. 근데 전사님 너무 아침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화가 났을까? 나한 거야, 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내 말에 듣지도 않고 뭘 하고 있었냐.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 전사님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아직 여전히 전사님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조금 늦게 해서 다음 주 해가지고 전사님 빨리빨리 또 계속 주면 되는데, 그렇게 전사님도 여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더라고. 이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돈밖에 몰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가 최고가 되고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서 가려고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는 노력과 최선, 열심은 구원받는 것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내가 주인 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 오히려 이게 더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누가 직접 이 땅에 오셨을까?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맞아. 그리스도라고 해요. 유주야 뭐라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셨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없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했어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죄인인데 죄를 해결받은 사람을 보고는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하셨어.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이 죄,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이 원죄와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또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와 있는 조상의 죄까지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는 신분이지요?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번 주 말씀 암송인데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온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예배 드리고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농공에서 오고 있는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리들처럼 엄마가 막 깨워서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교회 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내가 농공센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교회 와서 구원 받았는데 한번 예배 드렸지만 이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영원히 온전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과 배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참된 감사가 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 렘넌트라면 영적 서밋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절기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 절기라는 거는 내가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야. 예를 들면 우리 서머 생일. 전사님은 서머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죠? 서머 생일 언제예요? 5월 10일이래요. 5월 10일 나는 까먹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생일을 챙겨.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축하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생일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기념해서 지켜야 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정유주 노예처럼 살고 싶어요? 해방받고 싶잖아. 그래서 그동안 온갖 노력을 다 했어. 막 자기네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애굽 왕에게 대적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꾀를 써서 막 탈출해 보고도 했었지만 그런 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뭘로 해방받았지? 맞아요. 양의 피 바를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왔어. 그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날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에 감사하는 날이야. 피언약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날. 그래서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 있어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어디로 가라 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길을 지나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헤매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광야는 지금 말하면 사막이에요.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야. 그리고 마실 물도 없고 거기서 농사 지어도 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 추워서 죽은 사람,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추울 때 불기둥, 불기둥,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인도에 감사하는 게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처음 농사를 지었거든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처음 보리를 농사 지었는데 그 보리를 수확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날이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을 보고 오순절, 그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해요. 이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죠. 이제 한 해를 지나고 모든 수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했을 때 모든 수확을 하고도 먹고도 창고에 차곡차곡 채워서 넣을 만큼 저장할 만큼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 이거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신분을 의미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을 주심에 감사하는 날이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신분과 배경을 주심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곡식들을 창고에 이렇게 쌓아드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보장된 그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날이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원래는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막 핍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자유롭게 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새로운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영국에 살고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땅을 찾지 못하니까 배 안에서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 다 먹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막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란 땅을 딱 찾아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던 원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 인도에 대한 감사, 천국 백성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최고 감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우리가 천국 한 번도 보는 적이 없잖아. 가본 적이 없잖아요. 뭐 나는 천국 갔다 왔어. 천국이라는 곳은 진짜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신분이 확실하다라는 그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게 참된 감사예요. 이번 한 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이 믿음, 천국 배경을 가진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이 신분이 평생 각인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영적 서밋으로 축복받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소유 랩런트 가평에 있는 친구. 아, 여기 화면 안 나온다, 그죠? 아, 우리 소유 랩런트가 가평에서 온라인 예배, 그리고 조세원 랩런트, 우리 중국에서 돌아왔어요. 아, 237입니다, 우리 유년분은. 조세원 랩런트, 따자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다, 그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날인데요. 오늘 하루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년부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명품 간식, 1인 포장 간식, 명품 간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챙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간식은 총회 마치고 오늘 우리 유년부 총회 있습니다. 총무, 부총무, 서기, 회계 뽑는 총회 날인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선생님 간식은 따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랩런트 간식만 좀 챙겨서 전달해 주세요. 다음 주 유년부 대표 기도는 우리 유진이. 유진이 손들어 봅니다. 우리 유진이는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온대요. 조금 늦게 오지만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유진이 너무 대단하다, 그죠? 2학년인데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와요. 자,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 차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구들은 걸어서 오죠, 그죠? 우리 채시 언니도 걸어서 온다, 그죠? 채시 언. 안 걸어와요. 예.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번 걸어서 한번 와보는 거 한번 인도받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멋진 남란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임시교사 모임은 10시 20분에 시간이 얼마 없다, 그죠? 10시 20분에 임시교사 모임 가겠습니다. 한 번 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뒤에 간식, 랩나트 간식만 챙겨주세요.